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9일 페이스북 코리아 본사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에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. 한 대표는 12대 회장에 이어 13대 회장직을 연임하게 됐습니다. 임기는 2021년 3월까지입니다. 이번 정기총회에는 네이버, 카카오, 이베이 코리아, NC소프트, 페이스북 코리아 등 국내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 및 임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지난해 사업평가 및 올해 사업계획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. 인기업은 올 한해 규제 개선을 위한 5대 당면 과제를 선정했습니다. 5대 당면 과제로는 인터넷 서비스 관련 주요 핵심 이슈인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범위 합리화, 부가통신사업자 망비용 수준 완화, 역차별 해소를 통한 균형 규제 실현, 게임 등 과몰입 문제에 대한 대응, 전자상거래법,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 대응 등을 선정했습니다. 인기업은 최근 렌딧, 8%, 팝펀딩 등 마켓플레이스 금융기업과 글로벌 기업인 넷플릭스 코리아도 신규 회원사로 가입했습니다. 인기업은 마켓플레이스 금융협의회, OTT협의회 등 신규 협의회 활동도 구성할 계획입니다. 한 회장은 인터넷 산업의 대표성 있는 협회의 회장직을 연임하게 되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기업은 다양한 인터넷 산업군이 함께 모여 있는 만큼 함께 혁신하고 글로벌 환경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